궁금한 건 무참 더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바네즈와 함께하는 아티스트들은 압도적인 연주력과 테크닉, 그들만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와 디자인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이바네즈는 아티스트와 오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완벽한 맞춤형 시그니처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두 대의 2023 아이바네즈 시그니처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KRYS10 홀리피아의 스카르페이지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2700 이치카 니토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네. 지금 아이바네즈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죠 양대 산맥이죠. 네, 영한 아티스트.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는 바이 형아, 그쵸. 폴 길버트, 조 형아, 폴 형아, 네, 앤디 형아, 그쵸. 뭐 이제 그 시대들이 가고 네. 아이바네즈에서 정말 멋진 그리고 뭐 지금 이 두 뮤지션들 아니어도 지금 아이바네즈에서 정말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많은데.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영한. 그렇죠. 정말 젊고 이 젊은 피 자기네들의 이 끼를 완전 그 흥을 주체 못하고 발산시키고 자기네들의 세계관을 넓혀가고 있는 대표적인 뮤지션들이죠. 근데 이 두 분의 연주 스타일이 그쵸? 참 너무나 기계스럽고 특히나 이 이치카니토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치듯이 이제 기타를 연주하고 폴리피아 같은 경우는 박자라던가 어떤 그 연주 자체의 테크닉이 하모닉스도 많이 사용하고 뭐 좀 생각지도 못한 운지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일단 사운드를 들어보시는 거에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보죠.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치카 니토 시그니처 2700. 네. 기타 꽤 무겁네요, 걔는. 그죠? 그리고 이거 아까 이제 시작 전에도 쳐봤는데 그냥 이미 기본적인 톤이 되게 특이합니다. 뭐야?
좋습니다. 저는 이 두 대의 모델의 사운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봤냐면 팬더랑 깁슨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은 전통과 역사에 녹아들어서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라면 아이바네즈와 아이바네즈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은 함께 새로운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운드거든요. 특히나 이 27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가 나는데 이 치카니토의 연주와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운드가 분명하고요. 이 최근에 이 유행하고 있는 우리 때의 기타 히어로들과는 분명히 다른 맞습니다. 사운드와 음악을 가지고 나온 기타 히어로들과 정말 잘 매치가 되는 기타를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대의 2023 아이바네즈 시그니처 모델을 만져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 형님들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불렸던 그 네. 테크닉의 끝을 봤던 일단 이 아이바네즈의 지금 현재도 이제 소속 아티스트이고 네. 이제 스티브 바이 형을 대표로 좀 이야기해보면 그 시대 때 모든 기타리스트는 그래도 기타적인 연주로 그쵸, 테크닉을 봤죠. 그러니까 특이한 아밍, 와우, 뭐 이펙팅,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기타가 멜로디와 선율이 가는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어쨌든 그 음악의 멜로디가 들리는 뭐 그걸 중점으로 두고 중간에 음악의 서사가 이렇게 가는 느낌의 그 기타가 메인 그 악기로서 이제 뭐 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들어도 선율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그 중간에 막 키가 바뀌고 박자가 바뀌고 뭐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선율, 그 대표적인 멜로디들을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치카니토나 폴리피아 같은 경우는 뭐가 대단하게 멜로디가 기억나지 않죠. 그 왜 그러냐면 요즘 이 친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기타를 그냥 자신들의 음악을 표현한 하나의 수단이 그냥 기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다프트 펑크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스크릴렉스 뭐 이게 음악적인 걸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렉트로닉 음악에서 보면은 이 그 음악의 사운드와 편집 그러니까 이게 사운드로 이 음악을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세대 지금 이 두 시그니처의 이 아티스트들은 제가 이제 음악도 팔로우해서 보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치카니토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기타를 뭐 기타라기보다 뭐 피아노적으로 접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폴리피아 같은 경우는 그냥 편집과 편집을 해놓고 이걸 기타로 내가 그걸 치는 거야 라는 표현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치카니토도 보면 이게 기타로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표현 방법이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기타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여기서 폴리피아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팝 음악부터 락까지 다 돼요. 근데 이치카니토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좀 장르가 제한적인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소리 자체가 굉장히 쨍하고 그 이 친구의 플레이에 좀 많이 확실히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굳이 이제 좀 활용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 뭐 그 브릿팝 같은 장르를 하면은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이 기타에서 보여지는 이 사운드 자체는 오히려 어쨌든 폴리피아가 음악을 들어보면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사운드적으로 이게 뭐 기타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지만 얘는 기타 같고요. 얘는 아무래도 이치카니토의 플레이 자체에 좀 집중된 기타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기타 구매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뭐 확실히 뭐 아티스트의 생각을 많이 담아서 소리적인 부분은 훌륭하다. 근데 역시나 그 어떠한 선에서는 너무 매니아틱하고 어떠한 선에서는 어느 정도 평범하게 그리고 EQ인 같은 경우도 나름 잘 돼 있는 기타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연주자
뿐만 아니라 아이바네즈에 소속되어 있는 괴물 같은 연주자.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아이바네즈라는 브랜드는 그 모든 연주자들한테 정말 찰떡같이 맞는 맞춤형 시그니처 기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시그니처 모델들만 모아도 다른 브랜드의 전 라인업을 다 합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많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브랜드고요. 거기서 탄생된 새로운 뉴 모델들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꼭 한번 들어보시고 폴리피아나 이치카니토의 팬이 아니더라도 이 사운드, 이 디자인이 나의 기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